오늘 뭐 하지? 오늘 아, 시스코를 케이틀린? 케이틀린 좋겠는데. 케이틀린이 공속하고 요들잡이 덫이 버프됐으니까 아, 이건 징수다. 왜냐면은 느린 공속을 공속 개수가 채워주고 징수가 덫 깔았을 때 헤드샷 데미지가 세니까 요거는 징수다. 징수 케이틀린 해야겠다. 이건 안할 수가 없다. 무조건 해야 된다. 바로 간다. 야, 근데 상체 좋아빠. 스카달 르블랑 티모, 와! 와우! 아니, 뭔가 엄청 안 좋은 게 아니라, 뭐랄까? 보기 드문 3인방? 부시를 이용한 부시를 이용한 견제 부견 왜 미니언을 놓치게 하세요 아저씨 좋은데? 보호막힐 다 빠졌는데 풀이랑? 어? 잔나 풀 빼고 다 빠졌는데 저쪽? 이러면 이제 리신이 어쩔 수 없이 바텀 밭으로 오겠네? 예측덫이라고 들어봤어요? 줄여서 예덫! 어? 리신님! 바텀 탑골 먹고 갈게요. 좀만 살려주세요. 핑핑 간다 핑 간다 핑. 바루스 사망. 리신 레드 칼라이브리 탑골. 아 씨발 바텀 가야 되는데 어디 갔어 우리 바텀? 응? 뭘 어디가? 300골이 됐지. 파이크는 예측 덫을 해주면 좋은 게 뭐냐? 예측 덫을 해주면은 덫을 딱 맞추고 나서 스턴 걸리면 덫이 한번더 넣을 수 있는 확률이 생긴다. 예측 덫을 습관화 해주자. 어차피 덫 버프 됐잖아. 24초로. 26초?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이거 방금 풀안 썼잖아? 그러면은 플래시로 덫 깔았어. 바텀 노 스펠. 예측 덫. 뭐, 요런 식으로. 야, 얘못 가. 덫에 갇혔어. 하라스님. 그래도 가셔야지. 그래도 가셔야지. 어? 그거 안 가고 거기서 계속 두리번거리면은. 뭐. 죽는데. 아니, 그래도 가셔야, 할건 하셔야지. 이렇게 피 깎아놓고 나는 집에 가면은, 잔나는 방금 왔는데 또 집에 가야 되지롱. 너무 좋아. 근데 이게 내가 지금 느낌이, 잔나가 썩은 여자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다. 그지, 뭔가 느낌이 뭔가 그런 느낌. 이 궁을 어떻게 쓰는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써, 씨발, 바로 쓰지, 그냥! 어? 바로 쓰니까. 바로 쓰면 바로 써야지. 나이스. 근데, 애드립으로 한거 치고, 훌륭했지? 바루스님! 궁! 바로 쓸게요. 바루스를 동정해주라고? 내가 왜? 다음판에 내 모습인데 저게. 나도 겪을 일이야. 어제도 겪었고. 이겨내. 꼬우면 라인 바꾸던지.
아 이거 혹시 이제 연사포 따라가실 분들은 상황 보고 가세요. 난 지금 상대 탱커 없으니까 사거리로 이렇게 펠라고 가는 거고 얘네 사거리 기니까 보통 뭐 해야 되건 갑니다. 근데 이게 저기 탑 정글 미드가 아직 건재해서 이게 바텀만 이긴 거라 신나면 안 돼. 신나면? 엥! 큐 한번 날려주고 꿍. 근데 이 증수가 스태틱에 비해서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이 Q 한 방에 라인 클리어가 되려면은 진짜 템이 진짜 잘 나와야 돼. 증수에 막 무한해 되고 막 이렇게 나와야지. 아직은 다시 집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어? 다시 집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핑아 부셔볼래 한번? 아! 낚였지롱! 어? 핑아에 눈 돌아가지고 정말 집 가셔야겠는데요? 아즈르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어? 어? 바루스하고 리신 와서 풀 썼다. 이게 드리블이지. 4인 드리블 메시도 못해? 4명 붙으면은 난 돼요. 플래시와 함께라면 메시 한다고요? 진짜로? 4명이 붙는데 드리블 한다고? 신인데? 풀도 없는데 한다고 메시? 메시 노플인데 막 드리블 해? 4명 붙는데? 아이씨 대단한데? 나는 축구를 본 적이 없어. 사실 메시 이름만 들었지 한 번도 메시가 축구하는 거 본 적 없긴 함. 내가 안 죽으면 이기겠다 미드에서. 방금 리신도 노리는 거 보면은 저쪽 전략은 이제 이석현 죽이기거든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티모가 그냥 계속 죽어주네. 근데 티모는 죽어도 돼. 왜냐면 쟤는 이미 이 게임에 그냥 영향이 없는 애임. 쉴드 끝나고 공 날려야지. 지금 아 먹을 수 있지? 에헤이 안 되지 안 되지 리신 안 되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아 스태틱 라인 클리어가 그립긴 하다 이거 가니까. 진짜 깔끔하게 라인 클리어 되는데. 아, 야, 덫을 좀 더 멀리 깔았어야 되는데. 템 사올게. 모든 게임은 역전의 가능성이 있어. 팀에 똥쟁이가 있는 한.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이렇게 막 아래가 압도적인 게 아니라 전부 다 약간 2킬 0데스, 1킬 0데스 뭐 이렇게 평범하게 이기는데 이 빵꾸가 한 명 있잖아. 이러면은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돼. 저 티모가 뭔 짓을 할지 몰라 지금. 지금 얘네 다 티모 먹고 크는 거거든요 지금. 심지어 도움도 안 되는 챔피언이라서 제가. 실드 끝날 때 빵. 까비 바루스한테 쏠걸. 아 여기 와드 좀 해줄 수 있나? 그렇지. 아 씨발. 아 잘못 썼다 나. 그만. 급됐다. 나 잘못 누른 그만. 어 나이스. 근데 이거 스카너가 무적이야 지금. 아무리 맞아도 안 죽어. 스카너가 그냥 무적인데 그냥. 아 근데 이거 나 때문에 터졌다. 이거 내가 투막 잘못 써가지고 못됐다. 지성 지성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그래도 용 먹었고 미드 타워 밀었다. 불행 중 다행. 현상금 들어가긴 했지만. 스카는 어쩌다 죽었지? 저렇게 안 죽던데 되게. 와, 야, 야, 토막 있는데 그냥 들어오네. 레전드. 투망 뚫고 죽이려고 그랬나 본데? 해봐 해봐 해봐. 이거 될 것 같은데? 나 보호막 있긴 함. 이 정도만 해도 이득이야. 그만 그만. 나이스. 아, 너무 좋아. 아유, 내가 파이팅을 좀 더 앞으로 할 걸 그냥. 아, 못 넘었네. 아, 이런 내가 파이팅을 그냥 앞으로 나가면서 할 걸. 더지 누구한테 들어갔는지 제대로 못 봤어 방금. 내가 덫을 하나 깔았거든 스카노가 끌 때. 근데 이게 카르마한테 들어갔는지 바루스한테 들어갔는지 못 봤는데 카르마였나봐. 바루스 눌렀는데. 아. 제압되었습니다. 바로 느린데 얘네? 천천히 천천히. 길 빼고. 적을 처치했습니다. 글 썼다, 잠깐만. 잡을 수 있어? 혼자? 나이스. 자, 집중 좀 해야 돼 이거. 쉽게 이길 줄 알고 너무 방심했다. 방심 금물. 천천히 좁혀볼까? 나이스. 르블랑 이런 거 좋거든. 너무 두 번 어이없게 잘려서 집중해야 돼. 더 잘리면은 민폐야. 장난치면 안 되지.
진정한 전문가는 주변 모든 걸 살펴야 합니다. 휴무 암무빙 한 번만 해주지. 풀 안 쓰게. 가야 돼 이거. 가야 돼. 무조건 가야 돼. 아, 이거 억제기 밀고 싶었는데 아쉽네. 적을 처치했습니다. 더블 킬. 무법자는 아, 아, 이걸 봤네. 아, 잘했는데. 바루스하고 카르마 피 다 깎고 리신 턴 받은 거라 끝난 거거든. 살아가지고 죽었어도 끝난 거고 방금. 나이스 나이스. 아 근데 중간에 2턴 다고 막 에르르르르르 이지라하다가 두 번 잘려가지고 씨 어? 포커싱 잘못 누르고. 아, 씨, 쥘 뻔했네. 중간부터 집중을 좀 해야겠다. 패틀 더 개잘 깐다! 인정! 아, 아이, 왜 그래요? 아, 진짜. 하이크님, 이러면 누가 막 터배한 줄 알겠어. 아. 이거 썸네일로 좀 올려주세요. 써주세요, 이거 좀. 이거 썸네일로, 편집자님. 네. 아, 씨.